47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역대 최다인 1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요. 팀 코리아 응원의 열기로 온 나라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AI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5년 만에 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 스포츠 콘텐츠 최신 동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의 콘텐츠 데스크 네 번째 소식. e스포츠와 OTT 업계로 본 스포츠 산업 트렌드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산업 트렌드, e스포츠의 급부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큐멘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연간 성장률 25.1% 이상을 기록, 2028년에는 7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실제로 각종 게임사와 e스포츠 대회 개최 단체들은 모바일 e스포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영국 포츠머스 대학, 치체스터 대학 등에서는 e스포츠 관련 전공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최초 채택됐는데요. e스포츠가 단순 게임을 넘어 프로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일본에서 열리게 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공식 메달 종목에 포함되며 그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시안 게임을 통해 e스포츠 대회의 진행 방식과 국가별 대표팀 선발 등의 국제 표준이 생겨나며 본격적인 국가 대항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종목 중 리그 오브 레전드, 펍지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V, 피파 온라인 4 출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출전 선수 명단을 본 팬들은 어디 하나 빠지는 라인이 없다, 지는 게 더 어려운 조합이다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e스포츠 팀들은 새로운 해결 과제를 맞았습니다. 바로 수익성 개선 문제입니다. e스포츠 구단 수익 대부분이 모기업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 속 선수 연봉과 구단 운영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에 국내외 주요 e스포츠 팀들은 수익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LCK와 레전더리스의 디지털 콜렉터블입니다. LCK 유명 선수의 이미지와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담은 디지털 카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디지털 상품들의 판매 수익은 선수와 게임단에도 배분됩니다. 또한 농심 산하의 e스포츠 게임단 농심 레드포스는 PC방 브랜드 레드포스 PC 아레나를 출범하고 경기 부천의 대표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 레드포스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팀 브랜드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팀은 PC방을 플랫폼화해 팬덤을 확대하고 부가적 사업 모델을 찾는 상생 구조라고 설명했죠.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와 지난해부터 피파 온라인 4 EK 리그를 운영 중인 넥슨은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e스포츠 팀 사업 진영에서는 산업적 가치를 증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e스포츠 운영 사업이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 자생력을 갖춘 건강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스포츠 트렌드는 스포츠 콘텐츠와 OTT의 만남입니다. 예로부터 방송사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주요 스포츠 대회 중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며, 반대로 스포츠 대회 주최 단체들에게도 방송 중계권은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왔는데요. 이는 OTT가 대중화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플레이, 스포티비 등 OTT들은 스포츠 독점 중계를, 국제 스포츠 단체에서는 자체 OTT 서비스 론칭을 시도하며 스포츠 영역 확대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있죠. 자, 그럼 각각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리그 경기를 독점 중계하고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 중계 등을 잇따라 따내며 2030 충성 고객들을 대거 유입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한 해만 무려 200만 가입자를 확보, 국산 OTT 1위인 티빙을 바짝 쫓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중계 콘텐츠가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교적 충성도가 높은 스포츠 팬층을 고정 시청층으로 묶어두는 데 성공한 거죠. 올해에도 맨체스터 시티와 AT, 마드리드 초청을 성사하고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 FC의 방한 경기를 중계해 화제였는데요. 과연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국내 1위 티빙과 글로벌 1위 넷플릭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대표 스포츠 OTT 스포티비 나우는 2023-24 시즌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리그를 독점 중계한다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필두로 카림 벤제마, 은골로 칸테, 칼리두 쿨리발리 등 유명 선수들이 사우디 프로리그에 가세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스포츠 단체들에서는 자체 OTT 서비스를 론칭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자체 OTT 서비스 피파 플러스를 출시했는데요. 피파가 주관하는 주요 경기 실시간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약 3,000개 이상의 경기 영상 클립, 다큐, 장단편 특집 영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내셔널 풋볼리그 NFL의 NFL 플러스, 영국 프로축구 구단 토트넘 호스퍼의 스퍼스 플레이 등 스포츠 리그나 팀 단위에서 자체 OTT 서비스를 론칭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규모 단체 팀 단위에서도 OTT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OTT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나 대회가 확대되고 경기 중계 외에도 다큐, 해설, AR 통계 등 스포츠 콘텐츠의 포맷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편적 시청권 박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중계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종목별, 단체별 플랫폼에 유료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시장의 상업화가 거세지면서 월드컵, 올림픽 등의 거대 스포츠 축제조차 유료 OTT 서비스로 시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콘텐츠 트렌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연 e스포츠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해낼 수 있을지, 또 스포츠 OTT 콘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모든 팀 코리아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데스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데스크에서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윤수빈의 콘텐츠 데스크의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